이번에 진짜 안 봐드릴 거예요. 지금 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이야. 오늘 저는 이렇게 핫한 성수동 거리에 와 있어요. 장난 아니다. Sing in the rain. 초안이 저희가 성수에 와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럼 오늘 성수 씨를 못 찾으면 쇼핑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갈게요. 성수 씨. 성수 씨.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성수 씨 되시나요? 혹시 성함이 성수 씨 되시나요? 혹시 성함이 성수 씨 되시는 분 아시나요? 성수 씨가 은근 안 계시네요. 없죠. 혹시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네요. 친구분들 중에 성수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희 삼촌. 네. 전화통화 가능한가요? 네. 이쪽 잠깐 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임하영이요. 하영 씨 약간 류지은 씨 닮았어요. 있지? 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근데?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여기 끼 좀 봐, 끼 좀 봐. 팬살도 아팠는데. 창피해서. 아, 네 친척분 성함이 성수 씨예요? 네, 강성수 씨. 주문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주문 가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분 거리. 아 시작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사색의 거리. 시가 있는 사색의 거리.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유유. 평소에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거 많이 읽으시나요? 아니요. 세인더레. 여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림 배달하는데요. 수아님, 이제 허락 같은 거 되게 잘 받으시네요. 그래요?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호텔인가요? 여기가 쉐어하우스예요. 아, 쉐어하우스. 혹시 성함만 먼저 여쭤볼게요. 저 신주연입니다. 주연 씨, 일단은 배달 시키신 거 먼저 전달 드릴게요. 뭐 시키셨는지 한번 구경해봐도 돼요? 시키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세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아, 헤어 오일. 아, 토너 패드. 네. 아, 토너 패드 두 개. 원 플러스 원이에요? 네. 대용량. 이거 원래 더 조그맣거든, 용량이. 네. 근데 이거 대용량으로 나온 거예요, 한정 기획.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제품. 한참 집 알아볼 때 이렇게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처음 와보거든요. 어떠세요, 사시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복작복작하고 그렇진 않나요? 생각보다 조용해요. 다들 이제 방에서 많이 쉬고 저녁 먹을 시간에만 여기 나와 있고. 아, 얼마나 사셨어요? 지금 한 3년 반? 3년? 터줏대감 지금?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오래 살고 있어가지고 이사 갈 때가 됐나 봐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P 역시. 왜 역시요? 이셔야지 이런 모이는 공간이 좋으신 거예요. 누군가한테 충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씨는 이래. 이세요? 전 아이예요. 아... 전 아이라서 이런 공용 공간 극혐. 극혐이요? 극혐! 어질럽혀도 나의 스타일로 어질럽혀져 있어야지. 아... 참지 못함. 아니 커피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어머머머 이거 전문기계라서 비쌀 텐데? 그래도 엄청 많다. 너무 괜찮다. 이런 거 사실 하나씩 사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수아님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와. 이사오신 거 아니야? 혹시 연예인기 씨? 여기 주변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진짜 살기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서울숲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러니까요. 집만 커지면 좋을 텐데 이제 저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거 들어가면 저거 유대만 윤석열 대통령 사시는 여기 아니에요? 사세요? 아크로 리보 거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선수방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 네. 너무 이것저것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오늘의 드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 고객님의 뭔가 작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요, 피님? 이제 외워야죠. 고객님의 오늘의 드림, 작은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작은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도와주실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진을. 아, 사진! 제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좋은 점 있으세요? 서울숲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 가능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저는 여기 평생 살고 싶어요. 아! 혹시 주변에 성함이 성수신 분 계세요? 아, 있어요. 아까 그분 성수님인데? 운영하시는 분 이름이 성수님이에요. 아까 말씀하시지? 아, 안 봤는다. 잠시만요. 성함이 성수님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카메라로 성수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잠깐 인증할게요. 성수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이거 처음 찍어보거든요.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배경이 중요해요? 무슨 색깔이 잘 받으세요? 저는 원품. 저쪽 빨간색으로. 오, 좋아요, 좋아요. 우와! 약간 그 섹시하게 해볼까요? 짠! 와, 저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와, 귀여워. 너무 자랑할래요. 자랑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예쁘다. 저 이렇게 찍어주세요, 감독님. I'm not really sure what.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강아지다. 귀여워. 아,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형 오늘 드림인데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앞이라서 바로 들어갈게요. 네, 됐어요.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에이유. 이름이 하트예요. 하트 손. 손. 아! 안녕하세요. 아니, 공방 사장님이 시켰네요. 곰들이 워크샵을 운영하는 고은지고요. 저랑 친구랑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봉씨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역대급 커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구경해봐도 될까요?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오,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에요? 공방이신데 네. 핸드크림 많이 쓰셔가지고 페디큐어. 여름이니까 이제 맨발이 좀 부드럽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도 한번 싹 둘러보긴 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수강생분들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수강생분들이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희 평소에 향 같은 거 관심 많으세요? 저 엄청 좋아해요. 오, 대박. 코를 받고 계셔. 어,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스콘이야. 아, 뭐야, 크로와상이야. 근데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아이스크림 모양이에요. 뭐야, 곰돌이. 너무 귀엽잖아요. 안 나가고 있어요, 곰돌이가. 곰돌이가 취향이신 듯. 아, 너무 귀여워. 냄새 너무 좋다. 오, 이것도 빈도예요? 아니요, 이건 캔들이에요. 이것도 캔들이에요? 엄마, 웬일이야. 아, 너무 재밌어요, 저. 제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오브제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 제가 오늘의 드림이라고 제가 도와드릴 만한 게 있을까? 오늘 샘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샘플 뭐야? 샘플 작업을 네. 하시고 저희는 사진만 필요하거든요. 사진을 찍고 그럼 가지고 가요. 어? 천사세요? 날개가. 진짜 찐총하는데? 어, 저 너무 좋아요. 와. 향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게 원액이어서 좀 진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진짜 무슨 화학 시간 같아요. 어머, 대박이야. 이거 뭐야, 이거. 라벤더 냄새 좋아하지, 내가 또. 어, 이건 풀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꽃집 냄새. 어, 어 좋은 냄새 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거 유자차 같은데. 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제 꽃꽂이를. 그냥 꽂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색깔은 핑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 저 이것도 쓰고 싶어요. 이런 것도 예쁘고. 이건 카네이션인가요? 아, 청순하다, 청순해. 어, 재밌어 보인다. 진짜. 하실래요? 오! 엄청 집중하셨어. 저는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좋아요. 좋아하는데 별로 제가 이런 거 하는 모습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 성격도 좀 나오나요? 어, 네. 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랑 근데 되게 비슷한. 어,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ISFP? 이렇게 스프링처럼. 아, 저도 ISFP거든요. 아, 어쩐지 뭔가 성격 잘 맞았어. 어쩐지 잘 맞더라. 보여드릴게요. 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에 좀 퍼졌는 부분 어떻게 채울 것 같아요? 리본으로 이렇게. 이거 저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드릴 건 없고 내 마음속에 짜잔! 올리브영 상품권 감사합니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족! 고마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비 많이 와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다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드린 미션 뭐였죠? 성수. 성수 씨. 오늘 수아님은 성수님을 총 두 분 찾았어요. 아, 근데 한 분 더 계세요. 네? 저희 매니저 동생 친구분이 성수 씨가 계시거든요.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할게요. 주세요,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성수 씨 안녕하세요. 성수 씨로 태어나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 성수 씨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짜 안 봐드릴 거예요. 시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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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네. 어. 아, 대박. 난 이거만 샀으면 됐을 것 같아. 잠깐만요, 볼게요. 제 남자 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미쳤다. 여섯, 일곱. 어, 됐어, 됐어. 이거 됐어, 됐어. 미쳤다. 셋. 지금 된 거죠? 제가 살 건데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신 한 건지 아세요? 비가 와가지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제가 하나 다 드리려고 산 거예요. 와. 저도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작가님 고생하셨고요. 피디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끝! 이거 남은 건 우리 회사 실장님 갖다 드려야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